먼저 리퀴드 파운데이션 갖고 피부를 먼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눈두덩이 위에는 맨 마지막에 완벽한 피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림 파운데이션 조금 쓸 거예요. 컨실러보다는 쉐딩도 어마무지하게 이목구비가 부드러워져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를 넣어요. 파우더는 투명 파우더나 아니면 살짝 약간 펄이 들어있는 파운데이션의 컬러에 지장을 주지 않는. 오드리 헵번은 눈썹을 일자에 가깝게 하다가 처지게 했는데 이거는 마일본나 오드리 두 개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. 트렌드해서 어떤 거는 뭐 일자로 할 때도 있고 일자로 하다가 처지게 할 때도 있는데 오드리 헵번 완전 일자로 가다가 꺾는 눈썹이에요. 컬라인 안 하고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놓고 짙은 브라운을 홀라인 안쪽에만 살짝 해주시고 꼬리 있는데 또 한 번 블랙 깎고 마지막 한 번 더 선을 잡아주세요. 그때 사람들을 보면 속눈썹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엄청나게 큰 거 보셨어요. 오늘은 살짝 빨간 거 바르고 할게요. 버건디하고 좀 섞어서 할게요. 오늘 오드리 헵번 여기로 마치겠습니다.